내 여동생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음. 이 여자는 내 동생을 만나 한국 음식을 접하고 너무 심하게 사랑하게 됐어. 근데 웃긴 건 밥 해주는 게 우리 엄마라 여동생보다 엄마를 더 사랑함. 여튼 하루는 이 친구랑 내 동생이 밥을 먹으러 갔담. 뭐 먹을까 하다가 동생이 신세계를 열어주마 하며 짜장면집을 데려갔담. 일단 주문을 하니 밑반찬으로 단무지가 나오. 이 노란 물체가 뭐냐며 의심을 시작함. 내 동생은 이거는 무로 만든 피클이라며 시크하게 하나 집어 씹어드심. 동생이 먹는 걸 보고 이 여자가 따라 먹음. 후에 동생이 말하길 비룡에 나오는 심사위원 같은 표정이었다고 함. 이 여자는 결국 짜장면이 나오기까지 무한리필 해대며 단무지를 먹음. 조금 뒤 짜장면이 나옴. 호주인으로 호주에 태어나 평생 호주에서 산 이 여자는 세상에 태어나 이렇게 찝찝하게 생긴 음식은 처음 본다는 표정이었다고 함. 이건 뭐 까만 지렁이? 뭐 이런 표정. 그 표정을 본 내 동생은 또 시크하게 무시하며 우선 먹어나 보라고 했다. 먹음. 신세계로 입성. 눈에서 별이 쏟아져 나오면서 떡실실. 그러더니 정말 후루룩 후루룩 하며 코에 그릇을 박고 짜장면을 마셨다. 옷에 튀고 난리가 나는데 그냥 먹는데 열중에 있었다고 함. 그릇까지 씹어먹을 듯한 포스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음. 예상하셨음? 이 여자 얼굴이 짜장면이 됐음. 짜장면과 일심동체. 내 동생 말에 따르면 그녀는 정말 상실이 언니보다 더 맛나게 짜장면을 드셨다고 함. 여튼 그렇게 짜장면을 먹고 계산 후 밖에 나왔는데 이 여자가 조심스레 내 여동생을 불렀다. 그리고는 자랑스럽게 쥐고 있던 손을 펴 내 여동생에게 내민 것은 바로 단무지. 나 진짜 그걸 왜 갖고 온? 너무 만난 나머지 이 여자 단무지를 들고 나온 거에 간식 모양으로 과자처럼 들고 다니면서 먹음. 악! 시급한 내 동생 앞으로 그러지 말라며 한국 가게 가서 사 먹으라며 알려줬다고 함. 짜장면 그녀는 요즘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동생을 그렇게 조른다고 함. 그래서 조만간 또 외출할 예정이라는. 나는 남동생도 있음. 동생 부자임. 내 남동생은 나랑 무려 9살 차이가 나. 여튼 나이가 어리다 보니 이 아이 친구들이 집에 놀러오거나 하면 엄마들이 따라옴.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는 아줌마들과 친구가 되어 있었어. 어느 날 우리는 우정을 돋구고자 BBQ를 하기로 했어. 당연히 한국식 BBQ가 되었음. 우리 엄마 주도 아래. 보통 이 사람들의 BBQ는 두꺼운 돼지고기나 소시지가 전부임. 이분들 똑같은 돼지고기라도 우리나라표 얇은 삼겹살에 이건 무슨 베이컨이냐며 떡실실. 신세계를 맛봄. 처음에 고기 덕후인 내 동생이 코리안 BBQ 먹는 법을 알려준다며 야들야들 삼겹살을 상추에 싸서 쌈장을 듬뿍 얹어 김치를 싸먹음. 그러자 이 호주인들 내 동생을 동물원 원숭이 보듯 바라봄. 시크하게 뻔뻔한 내 동생은 시선을 즐기며 놀라운 연기력을 펼침. 초록돼지 위 돼지가 뛰노는 걸 바라본 것 같은 표정을 지음. 그걸 본 이분들 급하게 쌈을 싸기 시작. 입에 놓고 씹으며 와우 와우 언빌리버블 감탄사를 외침. 이분들은 곧 쌈장의 매력에 푹 빠져들어 계속 찍어 먹으며 우리 엄마를 우러러보기 시작. 나중에는 레시피를 알려달래서 곱게 적어드림. 내 동생 친구들은 어리다 보니 아무래도 쌈장이나 김치 같은 음식들에게는 거부감이 좀 있음. 그런데 과자나 라면 같은 음식에는 환장함. 동생 친구 중에 한 집은 과자와 라면을 사기 위해 정기적으로 한국 가게 가서 장을 본다고 함. 이 친구들이 한동안 완전 빠져 내 동생을 신봉하게 만든 것은 바로 초코송이 고래밥이었어. 심지어 생일 선물로 과자를 한 바가지씩 사주면 그 어떤 선물보다 행복한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 떡실실. 호주 과자는 주로 감자칩이 대부분이고 엄청 짠. 그냥 짠. 바다맛. 그런데 한국 과자는 이건 뭐 골라먹기 30일? 같은 느낌? 내 여동생도 정이 가득한 파이 같은 걸 친구들에게 생일날 케이크같이 주곤 했음. 최고봉은 당내그 매운맛이었다고 함. 그걸 먹고 매워서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입에 불 붙는 것 같다며 손가락까지 쪽쪽 빨아먹었다고 함. 지나가는 친구들도 붙잡고 이거 먹어보라며 입에 불 붙는다고. 나는 나이가 좀 있다 보니 난 뻥튀기 같은 할매 과자를 선호함. 내 친구들은
그냥 나랑 앉아서 조용히 바삭바삭 뜯어먹음. 일단 거부감은 별로 없음. 대신 신기해함. 이건 뭘로 만들었냐고 물어보. 쌀로 만들었다고 하면 오 이러면서 신기해함. 근데 비슷한 과자를 호주에서도 팔아서 보통 뻥튀기로는 그 아이들을 떡시신 시킬 수 없었음. 괜히 오기가 생김. 개나리 마냥 노란 뻥튀기, 강정 등등 다양한 뻥튀기들을 그들 앞에 뿌려댔음. 입질이 옴. 그런데 결국 그들은 누룽지에 떡실시. 하루는 내 여동생이 누룽지를 들고 학교 갔는데 짜장면 친구가 딱딱함이 병신 같지만 매력적이야 라며 동생 누룽지를 수업시간 내내 뺏어먹었다고. 나는 닭덕후인 내 여동생과 꽤나 자주 한국 치킨집으로 치킨을 먹으러 갑. 그런데 이들이 맨날 아침 저녁으로 먹는 게 케업디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이걸 신기해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를 못함. 그러던 어느 날 아는 언니 남친이 한국 치킨 신봉자라는 사실을 알게 됨. 그는 한국 치킨을 정말 사랑하고 있었어. 케업디 따위와는 비교도 못할 존재라고 함. 대체 케업디와 한국 치킨의 다른 점이 뭐라고 물어보니 바삭함이라고 함. 이 바삭함은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냐며 맨날 신기해함. 언니가 뭐 먹을까? 하면 조심스레 치킨이라고 대답한다고. 맨날 나보고 물어봄. 치킨 먹을래? 이 말을 들은 내 여동생, 사랑하는 자신의 짜장면 친구에게 치킨을 먹여야겠다고 결심하더니 데이트를 나감. 이 둘은 뭐 둘이 사귀는 것 같음. 맨날 둘이 다님. 사랑을 속삭임. 그리고 결과는 예상했다시피 Fall in love with 치느님. 간장치킨에 떡실실 했다고 함. 옥돌장판. 우리 집 여자들은 먼지 알레르기가 있어서 카페트에서 살 수가 없음. 카페트에서 살면 콧물이 미친 듯이 흐름. 그래서 마룻바닥에서 삼. 그러다 보니 겨울이면 너무 추움. 그래서 우리 엄마가 쓰는 방법이 거실 TV 앞에 옥돌 장판을 깔고 그 위에 도톰한 이불을 깔아둠. 내 남동생 친구 알렉스와 그의 가족이 놀러온 날이었음. 알렉스는 정말이지 너무 귀엽게 생김. 그렇게만 커주면 정말 누나가 막 사랑해주겠음. 여하튼 그 집은 유전자가 훌륭한지 그 아이에겐 귀여운 여동생이 있었음. 항상 부끄럽다는 듯 아줌마 뒤에 숨어 따라 들어온 귀요미. 이 아이 보라고 영화를 틀어주고 아줌마들은 신나게 수다를 떠심. 애들은 애들대로 놀고 난 이 이쁜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변태마냥 아이 주위를 기웃댔음. 아 너무 이뻐서 친해지고 싶음. 한 번만 안아보자. 응? 내가 너무 변태 같음? 그러다 보니 시간이 늦어져 다들 가려고 일어나는 분위기였는데 아기 엄마가 딸 이제 가자 이러니까 아기 엄마를 한번 올려다보더니 엄마 이게 뭔지 모르겠고 엄청 딱딱한데 가기 싫어 너무 따뜻해 하면서 이불에 누워버리. 이 어린아이가 옥돌의 맛을 알아버렸다며 떡실실. 그래서 내가 어린이 우리나란 여름엔 죽부인도 있어 라고 말했음. 한글. 한글은 진짜 짱임. 뒤지게 짱임. 우리 가족 모두 한글로 어깨 으쓱했던 일이 한 번씩은 다들 있음. 저번에 학교에서 나랑 아는 동생이랑 과제하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음.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호주애가 니네 어느 나라 말하는 거야? 라고 물음. 그래서 우리는 코리안 이라고 답해줬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 니네 말하는 거 너무 예뻐서. 그러더니 진짜 극 관심을 가지면서 안 바쁘면 좀 배울 수 있겠냐고 함. 과제는 급하지만 난 이런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음. 한국어도 알려주고 인터넷으로 우리나라 사진도 보여주면서 아는 동생이랑 난 한참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한국을 전파함. 이 아이는 처음 접하는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떡실실. 우리와 친구가 되어 잘 지내고 있음. 또 학교 다니다 보면 다른 나라 애들도 많이 만남. 중국 애들은 좀 본인 의사가 강력함. 엄청 강력함. 그래서 난 가끔 이 아이들과 말도 안 되는 일로 문제가 일어나. 도대체 말로 해서는 들어주지 않음. 아무리 설득해도 진짜 속이에 경읽기. 여하튼 이 아이들과 어쩌다 보니 나란 말 경쟁이 붙었음. 아이들이 자기네 한자 써서 널리 이용되고 영어보다 쓰는 사람이 많은 언어라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를 깔보듯 말하는 거야. 기분 상함. 몹시 상함. 그녀가 내 불타는 애국심을 자극했음.
야, 근데 니네 나라는 지역마다 말이 틀려서 니네들끼리 말 안 통해서 영어 쓰잖아. 1차 자존심을 긁어주고 우리나라 말이 더 낫다고 증명해 보이기로 와. 너 맥도날드 니네 나라 말로 읽으면 뭐라 해? 우리나라 말은 전 세계 어지간한 언어는 다 똑같이 읽을 수 있어. 한국어로 쓸 수도 있어. 너네는 안 된다던데 돼? 할 수 있어? 2차 자존심을 긁었어. 그랬더니 똥 씹은 표정으로 우와 진짜 다른 나라 말처럼 맥도날드를 읽음. 맥도날드 못 알아들었어. 진짜 보면 일본 애들은 맥도날드를 마크도날드라고 읽고 스트리트를 스토리또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다르게 읽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한글로 또박또박 맥도날드라고 쓰고 봐봐 읽을게. 맥도날드라고 읽었지? 이제 다른 한국애한테 읽어보라고 할게. 이러고 지나가던 내 친구를 붙잡아 읽으라고 함. 맥도날드. 아 진짜 그 순간 아이들의 표정은 어마무시했어. 봤지? 제 한국애랑 나랑 사는 지역 완전 틀려. 근데 우린 이렇게 다 공통이야. 우리나라 말 과학적이라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도 돼 있어. 제3세계에서는 우리나라 말 배워. 우리나라 말이 좋다고. 그거 말고도 우리 웬만한 전세계 글자는 다 쓰고 읽을 수 있다? 와우. 나 그날 처음으로 중국에 입 다무는 거 봤어. 중국에는 표정이 안 좋은데 다른 나라 애들은 신기하다고 자기 이름 쓰는 거 알려달라고 그래서 가나다라 차근차근 알려줌. 애들 가만히 듣다가 내가 그려준 표 들고 가서 공부 좀 하더니 진짜 30분 정도 있으니까 지들이 알아서 자기 이름 써. 애들 신나서 막 여기저기 한글 써대고 난리였어. 뿌듯했어. 우리나라 말 진짜 과학적임. 외국 애들한테 가르쳐주다 보니까 진짜 소름돋아. 어떻게 한 글자도 모르는 애들이 한 시간도 안 돼서 다들 자기 이름을 써올 수 있음? 세상 어디에도 이런 언어는 없음. 조상님들께 감사드림. 세종대왕님 최고. 내 여동생이 고딩 때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편지를 쓰고 있었다. 내용은 뭐 대충 옷 사러 가고 싶다 등등 뭐 이런? 그런데 그것도 무섭다고 소문난 호랑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 지지배가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한테 걸림. 그거 뭐야 남자친구한테 편지 쓰는 거야? 어디 한번 보자. 근데 선생님 내용 읽고 혼데킬라 그러는데 한국어로 써있자 급 당황. 그래서 종이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이것 봐 이거 남자친구한테 쓴 거 맞네. 엥? 내 여동생은 남자친구가 없는데? 근데 내가 아까 동생이 옷 사러 가고 싶다고 썼다고 뭐 이런 내용이라 하지 않음?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친 건 바로 옷자. 그걸 남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여동생에게 여기 네가 남자친구도 그리지 않았냐며. 아 호랑이 선생님의 부스는 어디로? 그래서 내 여동생이 에? 아닌데 저 남자친구 없어요 이랬더니 다시 한번 편지를 보고 이번엔 호자를 가리키며 그럼 이건 모자 쓴 남자는 누구냐고. 아 선생님 너무 귀엽지 않음? 나는 정말 한국이 좋음. 한국은 정말 볼매 나라임. 진짜 외국 생활이 길어질수록 애국심이 고취됨. 학교 아이들은 한국인을 처음 보는지 신기했어. ABC도 안 깨우치고 간 나와 동생이었지만 언어의 장벽이란 없었음. 바디랭귀지 덕분이었음. 지금은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호주 친구들이 자기네들에게 한국 이름 지어달라고 했었음. 처음엔 나의 아들님에게 줄 이쁜 이름들을 친구에게 줬었음. 민수, 철수 등등 이런 이름? 평범한 이름을 해줬음. 애들이 좋다고 자기 이름 글로벌하다며 떡시시. 근데 점점 딴 반 애들까지 와서 자기도 한국 이름 달라고 했음. 그래서 어린 맘에 너무 짜증났던 나와 내 동생은 점점 망가져갔음. 종이, 연필, 거울 등등 눈에 보이는 사물을 이름을 붙여주었고 쓰레기, 짱구 이런 이름도 지어줬음. 근데 발음 어렵다고 그래서 쓰레기, 당구로 바꿔주기도 함. 어떤 애가 어느 날 자기 엄마에게 자기 한국 이름 당구라고 말했나 보. 자기가 집에서 당구라고 불린다고 자랑한 적도 있음. 애들은 그걸 또 부러워했음. 그 친구들이 그 뜻을 지금쯤 알았다면 다시는 호주로 안 가는 게 살 길인 듯함. 특히 쓰레기 친구. 또 내가 초3 때 한창 유행이었던 아바타 스티커 붙여서 옷 입히는 아바타 북이 있었음.
그거 자랑하려고 가져갔다가 신세계라며 떡실실 하면서 가방, 신발, 심지어 내가 아꼈던 노란 드레스까지 뺏어서 갔었음. 끈적이는 것도 떨어진 고급스런 웨이브 가발도 가져갔음. 노란 드레스 뺏긴 날 집에서 남몰래 울기도 함. 그래도 자꾸 가져갔음. 관심받고 싶었나봄. 한국은 조기교육 열풍이었음. 그리하여 나와 동생은 6자리 덧셈 뺄셈은 물론 시간만 주어진다면 10자리까지 할 수 있는 능력자였음. 한 학년 낮게 들어가서 그곳 2학년은 4자리 5자리 덧셈 뺄셈 배우기를 하고 있었음. 무조건 100점. 외국인 담임쌤, 나와 내 동생은 거기서 천재라 부르며 떡실실. 한국인은 똑똑하다며 교장쌤께 말했다고. 아시다시피 저와 동생은 ABCD도 모르고 갔음. 우리 반에 오덕후 같이 생긴 남자애가 있었음. 근데 자꾸 나와 동생에게 I love you, you like me, you love me 이러는 거임. 나와 동생은 영어를 몰랐기 때문에 또 얘가 바디랭귀지도 안 해주고 진지한 얼굴로 와서 말을 해서 못 알아들어서 What? What? 거리다가 귀찮아서 Yes, Yes 하고 다녔음. 그랬더니 딴 반 오덕들이 오더니 You love me? 이러는 거임. 그래서 Yes, Yes 하고 집에서 오빠한테 물어봄. 뜻 듣고 한참을 동생과 울었음. 이번엔 우리가 떡실실. 그 정도로 오덕이었음. 호주 초등학교는 아침 조례 시간에 교장 선생님을 보면 약간 운율을 맞추면서 노래 부르듯이 Hello, Miss, Catcha, 어쩌고 저쩌고 뭐함. 나랑 동생은 영어를 모름. 눈치를 보면서 입만 뻥끗함. 새로운 학생들이 잘 따라한다며 칭찬도 받았음. 교장쌤이 역시 한국 애들은 똑똑하다며 떡실실. 호주에서 한국 돌아오고 나서 나와 동생은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다녀왔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싶었음. 그랬음. 난 관심받고 싶었나보. 그래서 나는 내 영어 이름이 애슐리이고 내 동생 이름은 그레이스라고 자랑하고 다녔음. 근데 자꾸 애들이 비웃는걸. 알고보니 애슐리라는 레스토랑이 있었고 동생 이름인 그레이스는 여성병원이 있었다는 걸 알고 내가 떡실실. 그 사실을 알고 이름을 지어준 고모가 미웠음. 난 한순간에 레스토랑이 되었기 때문임. 나는 그나마 나은 듯 동생은 산부인과 됐음. 나도 피아노 배운 지 1년도 안 됐지만 웬만하면 치는 엘리제를 위하여를 너무 뻔해서 치기 쪽팔려 하고 있던 참에 어떤 미국 애가 엘리제를 위하여를 잘 모르면서 막 지 맘대로 치는데 애들이 옆에서 오 졸라 잘 친다 면서 감동하길래 내가 가서 제대로 쳐주니까 fucking genius라고 외치며 떡실실. fucking genius를 질리도록 들음. 끝입니다.